강조를 보고 싶어요. 코스 10단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남성의 20% 이상은 평생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.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게 물어보는 거예요. 20대 결혼 그냥 이런저런 거 뺐습니다. 29세까지긴 한데 20대 결혼 그냥 퉁쳤어요. 이해하고 봤어요. 29세, 39세, 44세 이렇습니다. 보면 20대 결혼 49%, 정확하시고요. 그러다가 29%, 13%, 7% 얼마 되죠? 30대가 옛날에 96%, 86%, 70% 하다가 지금 60%. 인형 1km, 110km, 다속다속하는 디오다. 자, 그러면 여성도 궁금하잖아요. 만 35세 때 여자 혼인율이 60%. 저 앞에 저게 뭐냐? 자, 이걸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지 적게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자 35세가 미혼율이 40%. 엄청나게 많다. 40%가 여성 35세가 미혼율이. 근데 이거를 연령별로 한번 나눠보면 20에서 24세에 결혼한 여성이 2%. 25세에서 29세, 20대에 결혼하는 여성이 500m 앞 110km 다속다속하는 디오다. 7%, 여자는 17%.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낮다. 34세까지가 35세까지가 70%. 그리고 이거를 시계율로 만들잖아요. 호수 10단 110km 다속다속하는 디오다. 20대에 81%가 결혼한 나라가 어딨어? 그런데 20년에서 하락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번지 점프죠. 와, 59%에서 17%로 여기 하락률이 2000년대 초반에 뭔가 건강 쓴 거지 거의 박살이 났죠. 20대 결혼율이 예전에 3분의 2, 심지어 80% 가는 나라가 여성도 17%로 급락을 했다는 걸 보여드렸던 걸 역시 표로 보여드리면 81%, 60%로